휴일인 오늘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수진 캐스터. 네, 휴일인 오늘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온화한데요.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.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 자세히 보시면 서울과 대전 22도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. 남부지방도 대구 21도, 광주 23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습니다.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지만 바다 날씨는 좋지 않겠는데요. 현재 남해상과 동해상, 제주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. 또 이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도 유입되니까요.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오늘 밤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,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, 제주도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.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.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내려가며 크게 쌀쌀해지겠는데요.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